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일로 가는 영어, 일로 잉글리시 김병준입니다. 네, 백투미 모의고사 5회 해설 영상이고요. 이번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평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웠다는 말들이 참 많았어요. 네. 지난 수능보다 조금 쉬웠던 난도, 아니면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문제 퀄리티는 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입 파악을 요즘식으로 주제했기 때문에 어려웠고요. 또 유익했습니다. 대충 주제 제목 요지 주장 풀때 뒷문장 찍 읽고 찍어서 찍어가지고 맞추는 그 감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언제는 잘 봤다, 언제는 못 봤다 하는 그런 감충들이 걸러졌기를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위험한 태도예요. 감으로 보시면 안 되고 계속 끝까지 읽어서 논리를 길러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행이 없어요, 이 수능이라는 시험에서는요. 네, 어쨌든 3평을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던 게 맞는 것 같고요. 너무 절망들 하지 마시고 요런저런 시험 다 풀어보고 피드백 받고 전략 수정해 보시고 열심히 달리고, 그게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참고로 1등급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나 뭐 저나 아직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해설 시작해 보겠고요. 네, 이번에 문구는 아시는 노래죠, 그렇죠? 뉴진스 노래인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모르는 게좀 있어도 바라던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해설을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이번에도 역시 대입학 해설 시작할게요. 대입학 해설 해야 됩니다. 어려웠어요. 다만 좀 항상 그막 난도가 극악무도하게 높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의 포인트를 잡고 읽었어야 되는가, 그걸 좀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번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주장 문제죠. 주장 문제 한번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All of nature's industry 하면은, nature는 모든 자연의 활동, 모든 자연의 산업에서 relies on, 걔가 의존하고 있는 게 에너지라는 거죠. 근데 어디서 나온 에너지일까요? 태양 에너지입니다. 자연의 모든 일은 다 태양에서 나오는 거다, 에너지가. 근데 그것이 be viewed, 보여줄 수 있어요. A form of constantly renewing income. 계속 새로워지는, 갱신되는 income. 수입의 형태로서 보여질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자, humans by contrast 영광 펼치겠습니다. 자, by contrast 연결사니까 챙겨줘야겠죠. 자, 밑줄 치겠습니다. 중요한 점 보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대조적으로 extract는 추출한다, 그리고 burn 태웁니다. fossil fuels 뭐예요? 화석 연료를요. 인간은 화석 연료를 쓴다는 겁니다. 됐나요? 화석 연료의 특징은 뭐죠, 여러분들? 화석 연료는 태양이랑 다르죠. that have been deposited 하면 누적돼 있는 겁니다. 오케이, 깊이 매장돼 있는 거예요. Deep below the earth's surface, 지구 표면에 깊게 매장이 되어 있는 석탄이나 아니면은 석유화학, 페트로케미컬 물질 같은 것들을 인간은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말하고 싶은 거 뭡니까, 여러분들? 자연은 에너지를 어디서 온다? 자연의 에너지는 태양에서 온다는 거고, 하지만 그 대조적으로 인간의 에너지는 어디서 온다? 지구 깊게 매장되어 있는 화석 연료에서 온다는 말을 지금 한 겁니다. 됐죠? 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쭉 가보시면은 but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형광펜. 그러나 다시 형광펜 치고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부터 한번 볼까? 여기 so부터 한번 볼까? so. 근데 why rely on savings to meet all of humanity's energy needs?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비유가 시작된 거야. 지금 여기서 돈이랑 에너지를 비유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니? 라고 물음표 던지고 있죠. 왜 그렇게 하냐는 건, 근데 진짜 궁금해서 하는 말이잖아. 궁금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언제 하는 말이야? 비판적 시각인 거, 여러분들. 왜 그래? 어? 그런 거 아니면서 왜 그래? 뭐 이런 거지, 그치? 그러니까 why rely on savings? 왜그 저축에 의존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저축이란 말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 매장된 에너지를 말하는 거지. 지구에 저축돼 있는 에너지. To meet all of humanity's energy needs. 인간의 그 모든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때왜 매장된 걸 쓰냐는 거야. 그럼 이 필자가 주장하는 거는 애들 어떻게 되는 거겠어? 태양 에너지는 좋은 거지. 그리고 매장된 에너지는 좀안 좋은 거지. 계속 갱신되는 태양 에너지가 좋고, 저희 한정되어 있는 매장된 화석 연료 에너지는 좋은 게 아니다라는 말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넘어가시면 해부터 보이시죠? 형광펜 치고 이 문장 저랑 읽어볼게요. 우리는 해야만 해. Depend on, 의존해야만 해. 어디에? 최근에 있는 솔라 인컴. 태양에서 오는 수입, 즉 태양 에너지를 가리키는 거겠죠? 태양 에너지에 우리는 의존해야만 해.
Of which there is plenty. 아, 그러니까 there is plenty of sun, 아, solar income 이런 뜻인 거겠죠. 지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plenty 다음에 of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태양 수입,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많다는 거죠. 아주 많기 때문에 뭐하러 화석 연료를 쓰냐? 우리 태양 에너지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게이 글의 주장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정답은 그럼 몇 번이겠습니까? 5번인 거죠. 평상시에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 연료부터 얻어야 된다. 자, 이걸 정리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연결사 일단 두개 있죠. 연결사를 통해서 감 잡았어야 되고, 마지막 강렬하게 주장 한번 던질 때, 당 위에 조동사 썼죠. have to, should, need to 같은 것들, must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 사람의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걸 눈치채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비유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when saving 저축액, 저축이 뭐고, 갑자기 when 수입이 왜 나오는 거지, 에너지 얘기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는 있지만, 비유도 잘 이해하셨어야 됐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21번, 밑줄 추론 문제 넘어갑니다. 밑줄 추론 문제 오답률 굉장히 높았고요. 이거는 약간, 뭐랄까요? 요즘 계속 풀면은 오답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독하다 독해를 통해서까지 다뤄주지는 않았었는데, 이제는 할 때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 테스트 통해서 앞으로 많이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러면 여러분 실력 오를 거니까 자꾸 많이 틀린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실전 모의고사 푼 다음에 해설은 잘 들어봐야겠죠. 21번 애들아, 밑줄 추론 문제라고 부르는 얘는 그냥 대입하기야. 제발 선생님 말좀 들어줘. 너네 자꾸 밑줄에 너무 꽂혀. Something catching up to 하면은 캐치업이 뭐뭐를 따라잡다라는 말이거든. 근데 너네가 몰랐을 수도 있잖아. 물론 알아야 되는 단어야. 몰랐을 수도 있잖아. 근데 human society has evolved. 인간의 사회는 has evolved 진화했지만, 그러나 인간의 뇌는 still 여전히 has 갖고 있다. 빈칸을이라고 생각해봐, 그냥. 그럼 이걸 뭔지 모른다 쳐? 그럼 너는 뭘 생각해야 되는 거야? 주제를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저 말은 주제와 상관없이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쌤이랑 같이 올라가서 읽어볼게. Thanks to millions of years of evolution 하면은 수백만 년의 진화 덕분에 우리는 진화했어요. 뭘로요? 발달했어요? 지적 존재로요. 자, 빨간색을 좀 치겠습니다. 우리는 지적 존재다. 근데 when it comes to managing weight, 체중을 관리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when it comes to 어떻게 해서 했어? 뭐뭐에 관해서라면은 뭐뭐에 대해서라면 이런 뜻인데요. 체중 관리에 있어서는 however 형광펜 들어가실게요. 그러나 중요한 정보겠네요. 자, 밑줄 들어갑니다. 빨간색이요. We are influenced by the body's mechanisms. 우리는 이 신체의 메커니즘에 영향을 받는다. 어떤 메커니즘이냐면은 디자인드, 고안된 메커니즘이에요. Get us through times of famine 과로 닫고 가겠습니다. Famine은 기근, 굶는 거죠. 기근은 기근의 시대를 우리가 get us through 하면 통과하는 거야. 즉 극복하다, 이겨내다라는 말이거든. 즉 배고픈 시절을 우리가 이겨낼 때 고안됐던 우리 신체 메커니즘을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말을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우리는 지적 발달을 이뤄냈어. 지적으로 우리가 발달했거든. 뇌가 발달을 한 거지. 근데 그러나라고 하고 던진 말은 뭐냐면은 배고픔을, 기근을 이겨내던 애로 할게. 신체 구조에 영향받고 있음. 그러니까 지적으로는 발달했는데 아직 우리가 뭔가를 체중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 배고픔을 이겨내던 신체 구조 영향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직 발달이 덜 됐다 이런 말로 이해해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들어갑니다. This means saving excess 하면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의미한다. 저축하는 것을, 저장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Excess weight, 추가적 무게죠. 살이 찌는 거야. So, 그래서 뭐 하려고? We have something to use for energy.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할 만한 뭔가가 있게 되는 거예요. If 만약에 a time comes, 이런 때가 오면 어떤 때죠? When food is scarce, 음식이 부족할 때가 오면. 아까 그러니까 음식이 부족할 때가 오면은 뭔가 에너지를 사용해 놓으려고 다 지방을 축적해 놓는단 말인 거죠. 됐어요? 그럼 왜 그런 거겠어? 새로 나온 정보는 아닌 것 같거든. 왜? 배고픔을 이겨내던 신체 구조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한번 먹으면은 그걸 잘 저장해놔야 내일 굶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배고픔을 그런 식으로 이겨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방금 나온 말은 새로운 정보는 아니고요. 형광펜 줍어드시고 프로블럼의 형광펜 치겠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나 봐. 문제는 뭐냐? 자, 빨간색 밑줄 들어갑니다.
This doesn't happen.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 The same way it did in ancient times. 그게 옛날에 고대에는 그랬었던 그런 방식대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그럼 뭐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일은 배고픈 일을 말하는 거죠. Food is scarce 하던 그때를 말하는 거라고. 여기서 이 디스가 가리키는 것은.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배고픈 시절이 아닌데 아직도 우리가 거기에 신체 구조가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로 바뀐 거야? 마이너스, 문제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옛날에 아직도 신체가 맞춰져 있다. 현대사회는 근데 옛날의 환경이 다른데 아직도 신체 구조는 옛날이다 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네, 그다음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날은 어떻냐 하면은 Reliable Food Source가 있다. 즉, 믿을 만한 음식의 원천들이 있다. 언제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다음 넘어갑니다. As a result of this famine, 근데 이런 기근의 결과로서 너의 뇌가 slow your metabolism, 너의 신진대사죠. 메타볼리즘은 신진대사를 늦춰버린다는 거야. 이게 잠깐 못 먹으면은 신진대사가 안 좋아지는 거야. 왜? 옛날에는 잠깐 못 먹으면 그게 되게 큰일이었으니까. 오케이? 왜?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건 네가 칼로리 수명도 적어지고 뭔가 뇌도 잘안 쓰게 되고 축 처지는 거야. 근데 왜 그래야 되냐면 에너지를 아껴야 되니까. 옛날에는 한번못 먹으면 주인이 지금 못 먹나 보다 하면서 몸이 놀라가지고 에너지를 아끼려고 막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에너지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 몸에서 에너지가 나갈 만한 구멍들을 다 차단시켜야겠지. 그러면은 신진대사가 낮아지는 거야. 축 처지고 사람이. 그래서 헬프 유, 널 도와줬대. Hold on to energy. 에너지를 저장하도. Stores 명사입니다. 그래서 저장량이에요.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해서.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에너지를 막 저장시키려고 했다. 근데 인간의 사회는 발달했지만, 그러나, 이처럼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들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주제를 쓰시면 돼요. 인간의 사회는 발달했지만 인간의 뇌는 아직도 갖고 있다. 뭘 갖고 있다? 옛날에 신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고, 그것은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라는 거죠. 아직도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Something to catch up to는 some catching up to는 따라잡을 게 있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따라잡아야 될건 뭘까? 바로 시대가 바뀐 걸 따라잡아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어요? 그럼 1번 갑니다. 오늘날의 음식 원천들은 food based 기반에 둬야 된다. 우리 뇌에, 뇌 때문에, 뇌에 기반을 두고 먹을 걸잘 챙겨줘야 된다는 건데, 지금 뇌에 기반을 두자라는 주제가 나온 적 전혀 없죠. 주제 생각하세요. 2번. 우리는 이 poverty trap 하면 그 가난의 함정, 가난의 올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잘 이해하는 거야. Good understanding. 그게 부족하다? 우리가 가난의 함정이 뭔지를 이해 못해서 문제가 발생했나요? 가난의 함정이 뭔데? 지금 그걸 읽고서도 잘 모르겠잖아. 3번. 우리의 metabolic system 하면은 우리의 신진대사 시스템인데요. To endure famine. 오, 그렇듯한 말 나오네. 기근을 견디기 위한 신진대사 시스템이 less advanced. 발달이 덜 됐다? 아니지. 발달 잘 됐지. 기근을 견디려고 신진대사 시스템을 팍 죽인다 그랬잖아. 슬로우 다운 시킨다 그랬잖아. 그럼 에너지가 잘 아껴지잖아. 그럼 발달이 된 거지. 그러니까 얘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됐어요? 4번 걸로 가볼게요. The brain activity. 우리의 뇌 활동은 should be step 위단 뭐뭐와 보조를 맞추는 거야. 같은 속도로 가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랑 같은 속도? 예전의 습관과. 예전의 습관이 언급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번을 많이 골라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지, 그치? 근데 예전의 습관과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 습관이 뭔데, 얘들아, 옛날 습관. 못 먹으면은 바로 신진대사 줄여버리고, 뭐또못 먹을 것 같으니까 한번 먹으면 막 저장하고 그런 옛날 습관인 거야. 근데 얘는 이 그래서 이걸 좋게 봤어? 안 좋게 봤잖아. 요즘은 세상은 옛날처럼 음식이 부족하지 않은데, 자꾸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이걸 보조를 맞춰야 된다라고 말을 했으니 얘는 주제와 정반대죠, 여러분들. 4번 정답 아니었어. 오케이? 정답 5번인가 봐. 볼게, 그럼. 우리의 뇌가 필요하대. needs to. 어떤 게 필요하대? 적응하는 게 필요하대. 최근의 음식 시스템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아, 그치. 최근의 음식 시스템 뭐야? 얘들아, 음식이 많은 거지. 여기 내가 좀 적응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우리 뇌는 그렇게 발달이 덜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였습니다. 봤죠, 여러분들? 주제를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야. 이상한 키워드에 빠지지 마. 단어 하나에 딱 함정에 빠지지 말고 주제를 생각하면서 항상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정답 맞출 수 있습니다. 밑줄 추론도. 왜냐면 얘네 주제 문제 잘 푸잖아. 알겠지? 자, 그럼 22번 넘어가고요. 요지 문제 치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난도가 올랐어.
그냥 마치 유사했어요. 마치 그냥 주제 문제처럼 나왔고, 주제 문제가 뭔지 알지? 23번 같은 거. 23번이 원래 22번보다 훨씬 어려운데, 요 22번은 좀 어려웠어. 근데, 스킬을 안 쓰니까 너무 어려웠겠지. 이그샘플 보여, 형광펜? 이그샘플 보이지? 그리고 니드투 보이지, 여기 니드투. 요런 거 위주로 좀 풀어주란 말이야. 물론 뭐, 알아서 해석이 안 됐으면 어쩔 수 없었지만, 요 앞에서 일단 결론을 내려보고 할게요, 여러분들. Once obtained. 일단 얻고 나면, 그리고 문서화시키고 나면, 환자의 동의, 아니면 거부는 needs to. 어떻게 될 필요가 있다. needs to 나왔네. 형광펜 책 경우도. 어떻게 될 필요가 있다. put into effect 하면은 시행되다. 효력을 발생시키다. 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실효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행될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환자가 저 이렇게 해주세요. 저 수술해주세요. 동의했어. 그럼 수술하는 거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사실이 어떤 사실이냐면, the patients have authorized, 환자가 권위화해줬다, 즉 권위를 넘겼다는 거야. 허락해줬다는 거죠. 아니면 요청했대요, something, 뭔가를. 저이 수술 해주세요 라는 말인 거지. 방금 나왔던 그 얘기야. 근데 그게 not necessarily 뭔 말인지 알지 얘들아. 부분 부정으로서 반드시 뭐뭐는 아니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반드시 그것이 의미하는 건 아니다. 뭘? It has to be provided. 그렇다고 그게 제공돼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야. 환자가 저이 수술 해주세요라고 했다고 무조건 의사가 그걸 해줘야 된다는 건 아닌 거야. But their consent opens up. 그냥 그들의 동의는 opens up, 열어줄 뿐인 거지. 기회를. 어떤 기회? Deliver that treatment. 그 치료를 전달해줄 기회요. 그 기회를 얻었을 뿐인 거야. 어떨 경우에? If it is clinically appropriate. 그게 치료적으로, 임상학적으로 적절할 때, affordable, 그리고 감당 가능할 때. 그러니까 그 수술이 의사가 생각할 때 적절하면 환자가 동의를 했다? 그러면 얘한테 시술을 넣어줄, 수술을 해줄 만한 기회가 생기는 것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야. 환자가 해달라고 해서. 그게 포인트야. 환자가 말을 하면, 동의를 하면 해도 된다? 이게 아니고, 해도 되지만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게이 글의 주제라는 거죠. 바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예시가 시작됐다고, 여러분들. 그러면 눈치챘어야지, 방금 말한 게 주제라는 거, 그치? 그럼 쭉 이어지다가, 전문이죠. 건강 전문가들, 지금 의사겠고요. 의사가들은 이럴 필요가 있다. 뭐, consider, 고려해봐야 된다는 거야. whether 저를, 인지 아닌지인데,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 comply with patient's wishes. 환자의 희망을 따르는 게 가능한지 아닌지. without causing harm. 피해를 유발하지 않고서도. either to the patient. either a verb인데, 환자에게든지, 아니면은, wasting limited resources, 제한되어 있는 자원들을 낭비하는 것에 대한 것이든지. 아무튼 어떻게 의사가 그걸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해주면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을 거고, 마지막으로 한번 결론을 내보자면은, 결론 주제면은 얘예요, 여러분들. There's no obligation, 의무는 없다. 그 치료를 제공해줘야 될. 단지 뭐라고 해서 동의가 획득되었다고 해서 해줘야 될 의무는 없다. 정답은 2번이죠. 환자의 동의가 무조건적인 시술 명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좋습니다. 아주 자세히 좀 해서, 이번 해설은 좀길 거야, 여러분들. 자, 23번 가겠습니다. 23번에서는 innovation is the reason. 혁신이 이유다. 뭐에 대한 이유다? 존재. 뭐의 존재? 과학적 논문의 존재의 이유래요. 예, 형광펜. 그러나, 자, 연결사 쳤죠? In no other place. 자, 구문적으로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우리 배웠죠? 이런 전치사가 갑자기 앞으로 당겨지면은 도치가 일어나는 거라고 배웠어요. 그러면은 is the structure 이게 도치됐죠? 원래 문장 뭐였겠어? 과학적인 권위의 구조가 is 어떻지 않다고? More clearly revealed. 더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는다고. 어디서? In no other place. 다른 그 어디에서도. 무슨 말이야? 이건 최상급인 거야, 얘들아. 다른 그 어디에서도 이 구조가, 과학적 권위 구조가, is more clearly revealed. 더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는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과학에서야말로, 과학 분야에서야말로, 가장 어떻다고 권위가 명확하다는 거죠. 권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그 다음 문장부터 해서 계속 같은 얘기일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같은 얘기고요. 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근데 이말잘 생각해 봐. Without importance and the relevance of current investigation. 어, 뭐래 뭐래. 아, 죄송해요. Without this authoritative foothold. Foothold는 발판이죠, 여러분들. 발판. 이런 권위적인 발판. 뭐겠어요? 앞에 있었던 권위적 발판. 옛날에 과학자가 뭔가를 발견해 놓은 거지. 응? 그 권위적 발판이 없으면 옛날 과학자들이 새로운 그런 이론이 없으면 혁신적인 핵심, 혁신의 핵심, 이 논문들의 혁신의 핵심은 would lose its significance, 그 중대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혁신에게 있어서 뭐 권위는 이전에 있었던 권위는 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요해지는 거죠. 혁신이 있으려면 권위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문장 집합으로 갈 거고요. Nevertheless 수영합편 쳐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볼까? 권위와 혁신은 more frequently, 더 자주 상호작용해요. 어떻게? beneficially, 형광펜 치겠습니다. 어떻게? 아주 이득을 주면서 한 거죠. 유리하게 이득을 주면서 상호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혁신과 권위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가 아주 어떻다? 플러스 관계라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읽고 바로 정답 내볼게. 그러면 뭐야? 과학에서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논문을 내가 발표했다? 내가 뭔가 새로운 발견을 한 거잖아? 근데 그 발견 앞에는 반드시 그 전에 있었던 권위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고, 근데 그 상호작용은 매우 이득이 되는 방향이다. 매우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굴러가는 것이다. 라는 게이 글의 주제입니다. 정답 몇 번이냐? 발전적인 상호작용인 거예요. 권위와 혁신 사이에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24번은 여러분들 봐봐. 자, traditional 형광펜, most 형광펜 치겠고요. 버즈 형광펜 치겠습니다. 일단 앞까지만 보면은 통념이고 역접입니다. 여러분들 통념이고 역접. 좋아요. 좋은데 역접이 주제문이 맞아요. 자, 밑줄 쳐볼게요. 오늘날의 글로벌 마켓, 세계 시장에서는 최고의 방법, 그로 성장하는 최고의 방법이겠죠. 회사를 크게 키우는 최고의 방법은 maybe 뭐다? Think small, 작게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제를 드러냈어요. 주제 맞지만 작게 생각한다는 말이 난 뭔지 모르겠더라고. 그쵸, 여러분들? 주제지만 못 알아들었어. 그럼 어쩔 수 없어. 계속 읽어봐야 되는 거지, 그치? 작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 글에서 뭘까?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좀더 구체적인 문장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챌린지 한번 붙일게요. 어려운 점, 도전, 해결 과제 이런 뜻이잖아, 그치? 오늘날 비즈니스의 어려운 점이 이거래. How to charge the least. 어떻게 charge는 청구하다라는 말이에요. 가격을 매기는 거죠. 청구하다. The least. 가장 작게 청구하는 거야. 즉, 가격이 싼 거죠. 그러면서 serve the most. 가장 많은 서비스를 해주는 걸. serve는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즘 사업의 관건이라는 겁니다. 어? 그러면 중요한 거 하나 나왔죠, 여러분들? 요즘 사업에서 중요한 건 그럼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격은 낮추면서 서비스, 서브 해줄 것은 많아지는 거. 그게 바로 요즘 사업의 중요한 점이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자면요. 이 마케터들이 이해하기 시작했대. 뭐를? Counter intuitive idea. 반직관적인 거예요. 반직관적인 생각. 그러니까 네가 딱 생각하는 거랑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떤 생각인데? 회사가 charging on infinitely small price. 작은 가격. 즉, 가격을 낮게 설정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make a lot of money, 돈을 많이 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해하기 시작했대. 그러면은 가격을 낮게 하는 게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인 거니까 아까 말했던 거죠. 가격을 조금 하면서도 서비스를 많이 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방금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우리가 think small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었죠, 그렇죠? 그럼 think small은 뭔 거야, 얘들아? 가격이 small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였겠지, 그치? 그럼 여기까지의 글의 주제는 뭐죠, 여러분들? 여기까지의 글의 주제는 가격을 조금 매겨갖고 이윤을 많이 남기자라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한번더 챌린지가 나왔어요, 형광펜. 문제가 또 있나 봐. 놓치면 안 돼, 이런 거. 끝까지 읽으라는 말을 쌤이 괜히 하는 게 아니야. 끝까지 읽어야 돼. 문제가 뭐냐면은 이 책의 문제는 뭐인 것 같다? Seems to be more. 약간 오히려 이런 것 같다라는 건데 About the limits of perception. 바로 인식의 한계인 것 같다. 뭐보다? 기회보다는. 그러니까 사업이 요즘 할때 사업할 때 문제가 기회가 없는 게 아니고 인식의 한계가 있어서 사업이 크기가 힘들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요 이하부터는 계속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가격을 작게 매겨야 돼.
핑크 스몰 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했죠. 가격을 작게 마개해야 된다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반직관적이었죠. 얘가 일반적으로는 돈을 많이 받아야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반직관적이었죠. 근데 반직관적인 생각을 해야 잘 된다는 거고 이것은 근데 어렵죠. 왜 어렵어요? 어려워요. 왜? 인식의 한계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건 안 좋은 거다라는 게이 글의 주제인 거야, 얘들아. 이해됐지? 이해됐지?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자가 주제인 거라고. 정답은 뭘까? 1번. 타겟 a small market. 아, 좋았지. 스몰 잘 노렸지, 그치? 작은 시장을 노리자고 한 적은 근데 없어. 그럴듯 했지만 안 돼요. 단어에 꽂히지 말자. 자, 2번. competitive pricing. 경쟁력 있는 가격? 너무 좋지. 왜냐면 아까 가격 낮추라 그랬잖아, 그치? 그것은 근데 thing of the past? 과거의 것이다. 아, 옛날 거라 그러면은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이건 안 좋게 깐 거잖아. 얘는 안 되는 거지. 속지 말자고 해야겠지. 얘들아, 자꾸 단어에 꽂히지 말고 관점을 보셔야 돼요. 소재만 나왔다고 막 반갑다고 꼬리 흔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전지에. 자, 그럼 how to use people's conservative mindset. 사람들의 보수적인 마인드를 사용하는 방법이라 했거든.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너무 좋은 선지였어. 선지 진짜 어려웠지, 얘들아. 왜냐면은 보수적인 마음이 인식의 한계인 거잖아. 그 인식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한계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글이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걸 뛰어넘으라는 거였지.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준 적은 없어. 그러니까 3번은 안 되는 거고, 4번인 거야. 당신의 frame of mind, 당신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은 bigger market, 더큰 시장으로 된다. 그게 더큰 시장인 거다라는 거죠. 정답은 그래, 4번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5번을 읽어볼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고. 대입 파악만 해설했는데 시간이 꽤 많이 됐고요. 그만큼 근데 어려웠던 시험이라는 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고요. 대신에 다른 유형에서의 드는 시간 한번 좀 단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31번. 이번에 근데 빈칸 너네 어려웠니? 일단 안심하세요. 맞습니다. 등급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왔어요. 너만 낮게 나온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쌤 생각에는 아직 좀 너네한테 좀 바라는 게 많은가 봐, 쌤은. 쌤 생각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고 심지어 빈칸 몇 문제는 좀 생각보다 쉬웠거든. 봐봐. 그 핵심에서는 과학적인 방법론은 활동이다. 이성적인 생각 그리고 비판적인 생각에 있어서 무슨 말이야? 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비판적 생각 그리고 이성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생각을 하라는 거지.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뭐 그런 얘기 나오다가 근데 그 스킬들은 이제 앞에 thinking 스킬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람들한테 가능하게 해주는데 평가할 수 있게 해주고 비교할 수 있게 해주고 분석, 비판 신터사이즈 정보를 합칠 수 있게 해주고 뭐 등등 좋은 것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걸 가능하게 해준대. so 하면은 뭐뭐 할수 있도록인 거야. so 대신 거야. 결과절 알지? so 대 알지? 그들이 뭐할수 있도록? 빈칸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뭔 거야, 얘들아?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안 좋은 걸안할수 있게 해주는 게 비판적 사고라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비판적인 사고가 해줄 수 있는 게 뭔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한번 생각해보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반대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니? 비판 수용, 그러니까 비판 없이 무분별하게 수용 하는 걸안할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그잼플이 뒤에 나오죠. 예, 예시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예시가 시작이 됐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예시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 하고서 여기에서 뭘 찾으면 돼? 비판적 사고의 기능을 찾아주시면 되고 그 반대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미 대충 감 잡았어. 빈칸에 들어갈 말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 없이 무분별한 수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일단 읽어는 보세요. 그렇죠? 감은 잡았지만 읽어는 보시고 빨간색 밑줄 드시고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중요한 부분 같이 읽어보고 다 확정하겠습니다. 저기 에스크 보이세요? 형광펜 쳐주시고 명령문이니까 형광펜 쳐주세요. 명령문. 이게 이제 글의 주제인 거겠죠. 명령문인 거니까. If 만약에 그 진술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면은 아니면 if so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 건지 언제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얼마나 유효하게 그리고 믿을 만한 건지 그 테스트 결과가 그런 것들이 있고 나면 아 있는지 아니 미안해 미안해 뭐뭐 한다면이 아니고 ask if인 거니까 얘는 뭐뭐 인지 아닌지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건지 아닌지를 물어보라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건지 아닌지를 before you decide to try this herbal remedy 네가 이 허브 치료를 시도하기 전에
네가 결정하기 전에 한번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한번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은 빈칸에 들어갈 말 뭐야? 안 물어보고 그냥 수용하는 거겠지. 정답은 그럼 몇 번이겠습니까? 31번은 바로 정답 가겠습니다. Accept everything they hear at face value. Face value는 액면가 그대로야. 얼굴 말하는 거죠. 그렇죠? 딱 보이는 그대로의 가치를 그들이 듣는 대로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 그럼 이거는 비판적인 수용 없이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 딱 되면 된다는 거죠. 네, 빈칸 간단하게 풀려봤고요. 자, 3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빈칸 문장이 여기 있는데 이거는 애매하잖아. 앞에가 애매하겠잖아. 그러니까 앞에를 읽고 가시는 게 편하겠습니다. 자, drawing on their experience. 그들의 경험을 끌어내는 겁니다. 어디서 경험이냐면 사용한 경험인데 써있죠 밑에 operant conditioning 조작 조건 형성입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을 동물을 훈련시키려고 어디에? 서커스, TV 그리고 영화 스턴트 이런 거에 동물을 활용하려고 훈련을 시키는 상황인 거야. 그때 그들의 경험을 한번 끌어내는데요. 이 켈러 브랜드 그리고 마리안 어쩌고 브랜드라는 사람들이 주제, 주어 그리고 동사 설명했다는 거죠. 수많은 상황을 설명해 줬다는 건데 어떤 상황이냐면 in which 그들의 시도가 어떤 시도예요? 조건을 형성하려는 시도죠. 즉 여기서 이제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물들의 행동을 훈련시키려고 했던 그들의 시도가 빈칸에 썼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상황이 나올 텐데 얘들아. 어떤 상황이냐면은 동물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훈련시키는 중이었어요. 그렇죠? 훈련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 시도가 빈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 걸까? 그걸 찾아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바로 예시가 시작이 되고 그 실험 속에서 이제 동물들이 아마 훈련을 받을 겁니다. 어떤 인간들이 시킨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훈련을 할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들 잘 찾으셔가지고 빈칸으로 채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 빨간색 밑줄을 쳐보시고 여러분들 저랑 같이 중요한 부분 읽어볼게요. Raccoon did not cooperate. 얘들아, 실험을 했는데 라쿤이 협조를 안 했대. 그러면은 그들의 시도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실패한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 이들의 시도가 실패했어요. 두 번째, 계속 가볼게. The coin robbing response overpowered the coin dropping response. 여기서 이제 글 읽어봐서 알지만, 얘들아, 코인을 robbing하는 거는 동물들이 하는 행동인 거예요. 동물이 원하는 행동이고 코인을 드로핑하는 행동은 인간이 원하는 행동인 거거든. 근데 오버파워 해버렸대. 그러니까 뭐야? 이 동물이 원하는 행동이 인간이 시킨 행동을 이겨버렸다는 겁니다. 즉 동물을 훈련시키려던 시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동물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인간이 원하는 대로 된게 아니야. 여기까지 됐어? 하나 더 읽어볼게. 그래서 브릴랜드와 이 사람들이 had to abandon their attempt to condition the raccoon. 라쿤을 훈련시키려는 시도를 abandon 해버렸다. 즉 버려버렸다, 포기해버렸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들의 실험은 실패한 게 맞는 거야. 계속 갈게요. 근데 이런 예시 그리고 다른 예시들을 사용해갖고 강조하고 싶었던 거. 자 마지막 부분 결론이니까 잘 읽어봐 얘들아. 그래서 마지막 실험 얘기 이제 끝났고 마지막 강조하고 싶었대 뭐를 중요성을.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행동의 중요성을. 아, 그럼 동물이 원하는 대로 된 거는 뭔 거야, 얘들아? 동물이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래밍 된 대로 행동했기 때문인 거야. 인간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인간이 알려주는 대로 안 하고, 동물이 타고난 대로 했다. 즉, 동물의 본능에 패배했다라는 거죠. 인간들의 실험은. 그치? 예, 이걸 캐치하셔갖고, 요트를 만드셔갖고 정답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 정답 1번 갈게요. proved, 증명했다. 우월성을. 습관의 우월성을. 뭐보다? 본능보다. 정반대 아니야? 본능이 있고, 습관이 있으면. 일단 습관도 말이 안 되지, 그치? 습관이 이긴 게 아니고, 뭐, 소재가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이 시키는 걸 했냐, 안 했냐가 돼야 되는데, 일단 습관 자체가 나오면 안 되고요, 햇빛이. 아무튼 본능보다 뭔가 더센게 있으면 안 돼. 이 글은 본능이 세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정답 안 되고. 자, 2번 갑니다. 자, 이번 좀 해석이 어려웠겠다, 여러분들. ran head on into 해설지 보면 알겠지만 뭐뭐에 충돌하다거든요. 근데 달려갔어, 머리로 그냥. 머리를 그냥 들고 쳐 받았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그렇게 직독직해도 되고
동물들의 근데 빌트인 인스팅트 하면 타고난 본능이거든. 타고난 본능에 부딪혔다라는 건데 괜찮나? 괜찮지. 동물을 훈련시키려고 그랬는데 동물들이 타고난 대로 행동해버렸으니까 그 시도가 실패했었잖아.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거라는 거야. 그 다음 failed. 실패했던 건 좋지. 근데 show the animal's innate perceptive ability. 동물들의 타고난 인지적 능력을 보여주는데 실패했다? 타고난 거 보여주는 거에 성공한 거죠, 오히려. 응? 그쵸? 동물들이 타고난 대로 행동했으니까 3번도 정답이 될수 없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크게 헷갈렸던 거는 없는 것 같고 정답은 그래서 2번이겠습니다, 여러분들. 2번입니다. 예. 이어서 계속 빈칸에서 갑니다. 인증하면은 여기 있는 문구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인증화면입니다. 이걸 인증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번 시작합니다. Therefore, the visual cortex 빈칸. 자, therefore 영어펜 치시고요. 중요한 정보겠군요. 마지막 결론 문장일 겁니다. 자, 시각 피질이라고 밑에 단어 써 있고요. 아무튼 시각에 관련된 신체의 어떤 구성 요소일 텐데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알 필요는 없지. 그냥 아무튼 시각에 관련된 건데 그게 그러므로 빈칸을 하는구나. 시각 피질에 대한 또는 우리 몸에 있는 시각에 대한 정보를 잘 찾아서 모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밑줄치라는 것만 같이 좀 읽어볼게요. 정답의 핵심이 되는 것만 좀 같이 읽어보면서 볼 거야. 자, what color is banana? 바나나가 무슨 색깔이냐 물었는데 당연히 옐로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옐로우야. 동그라미 쳐봐. 옐로우인데, 자, the color of the banana appears constant to human eye under all these conditions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바나나의 색은 appears, 인것 같다. 나타난다 아닙니다. 뒤에 보어가 있으니까. constant 하는 것 같다라고 써야 됩니다. constant는 뭐예요, 얘들아? constant는 지속적인, 항상 똑같은이란 말인 거예요. 그렇죠? 바나나의 색은 항상 똑같은 것 같다라는 말이겠습니다. 일정해 보인다. 어디서? 인간의 눈에서. Under all these conditions. 이 모든 조건의 아래에서도. 어떻게 보든 간에 아무튼 바나나는 노랗다라는 건데요. Despite the fact. 이 사실에도 불구하고죠. 어떤 사실일까요? Actual wavelength. 파장인데요. 실제 파장이요. 우리 빛의 파장이. Reflected by the surface of the banana. Under these varied conditions. 이 다양한 조건들 아래에서 바나나의 표면에 비춰진 빛의 파장이요. 그 실제 파장이 어떻더라도 different, 다를지라도. 아이고, 중요한 말 나왔다, 그쵸? 자, different 동그라미 쳐봐. 분명히 환경이 다양해.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 근데 거기에서 비춰진 빛은 달라야 되는데 실제 그 빛의 파장은 달라도 어떻다고? 우리 눈에 비치는 바나나의 색깔은 appears constant, 똑같다고. 그럼 지금 충돌한 거지, 얘들아. 실제는 달라. 실제는 달라. 여러 가지 조건이 만나면서. 근데 우리 눈에는 같다는 거지. 일정하게 보인다는 거지. How long have been, however. 그러나. 계속 갑니다. 그러나. The human eye and color recognition system. 인간의 눈과 인간의 색 인지 시스템은 can make up for these valid conditions. make up 알아야 되는 단어 얘들아. 여러분들이 그 아는 그 메이크업 화장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뭐를 벌충하다, 보충하다라는 말이 있겠고요. 화해하다라는 말이 있어. 화해한다는 건 뭐야? 친구랑 나랑 사이가 좀안 좋아졌어도 그것을 보충한다는 거, 메꾼다는 거잖아. 그래서 화해가 있는 거거든. 아무튼 벌충한데요. 이 다양한 조건들을요. 이 다양한 조건들이 아까 뭐였지? 우리 실제 색이 다르게 만들게 하는 요인들이었죠? 근데 이걸 메꿔버린다는 거는 결국 다름을 없애버린다는 거니까 우리 눈엔 같게 된다는 거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방금 했던 문장을 반복한 것이고요. 근데 왜 그런지를 말해주고 있거든. Because, 이유죠, 이유. 그럼 이제부터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다? 왜 우리 눈엔 같게 보이는가에 대한 이유겠죠? 갑니다. 그것들이 모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During the course of the evolution of the human vision system. 인간의 시각 체계가 진화하는 과정 동안에 그 모든 게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이게 인간의 시각 체계가 발달했을 때, 진화하고 있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우리 시각 체계가 뭔가 다른 환경이 있으면 다 똑같이 보충해버린다는 거예요. 계속 가겠습니다. And, 그리고 the visual cortex, 시각 피질이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 나오는 구문은 perceive,
A as B입니다. 그러면 A를 B라고 인지하다라는 것을 것이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시각 피질이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다른 색을. 분명 다른 색이야. 객관적으로 다른 색이야. 근데 그것을 항상 노랗다고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색이 다른데 우리 눈이 그걸 메꿔버렸죠. 보충해서 똑같이 만들어봤죠.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시각의, 인간의 시각이 진화할 때, 인간의 시각이 진화할 때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인 거죠. 인간의 시각이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봐봐, 그러면은. 그러니까, 바나나가 옐로우로 보여. 왜? 모든 조건에서. 왜? 메꿔버렸으니까. 다 똑같이 만들어버렸으니까. 근데, except. 새로운 정보 아니야? 주차장인데, parking lot at night. 밤에 주차장에선 그렇게 안 보인대. 갑자기 좀 이상한 얘기 나왔어. 밤에 주차장에서는 바나나가 옐로우가 아니야. Under the sodium vapor light. 아, 나트륨 조명입니다, 여러분. 나트륨 조명. 오케이, 나트륨 전등 아래에서는 이게 commonly used to illuminate parking lot. 주로 흔하게 사용되는 건데 주차장을 비추려고 사용되는 거거든. 근데 그런 빛에서는 바나나가 does not appear natural yellow. 옐로우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 거야. 이거는 왜 그런 거지? 아우, 또 머리 아프네, 그치? 뭐든지 얘 옐로우로 본 다음에 모든 조건에서, 근데 왜 밤에 주차장에서는 안 그런 거야? 이거 볼게요. 밑줄입니다. This is because the sodium vapor lights did not exist. 존재하지 않았었대요. 나트륨 전등이, 나트륨 전등 조명이 존재하지 않았었대요. 언제? Ancestral environment. 고대 환경 속에서는. 그때가 during the course of the evolution. 진화가 일어났을 때거든. 인간의 시각 체계가 진화할 때. 아, 즉, 인간의 시각 진화 과정에 주차장에서 쓰는 나트륨 조명이 없었으니까 우리 눈이 거기에는 대비가 안된 거야. 우리 눈이 웬만한 조건, 모든 조건들을 다 보면은 그냥 똑같이 인식하는 그렇게 발달이 됐거든. 근데 야, 나트륨 조명에는 아직 발달을 못한 거, 진화를 못한 거지. 너무 최근에 나온 기술인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러므로라는 말을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가 원인이야. 그럼 뒤에는 뭐야? 결과인 거야. 그러면은 인간 시각 과정에서 나트륨 조명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가 뭐겠어? 우리 시각 피질이 어떻게 된다? 나트륨 조명에서는, 즉, 우리가 아직 맞춰서 발달시키지 못한 그런 기술에서는 색을 일정하지 않게, 일정하게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얘들아, 이거 정리됐어? 됐어? 시각 피질이 그러므로 나트륨 조명 아래서 이렇게 새로운 신기술 앞에서는 우리가 적응한 대로 진화한 대로 원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갖고 색이 일정하게 안 보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딱 골라주는 거라고. 그래서 그럼 정답은 몇 번이냐? Automatically adheres to its old habits. Adhere은 고수하다거든. 몸에 딱 붙어있다. 그 예전 습관을 계속 자동으로 고수하게 된다. 예전 습관은 얘들아 신기술 있기 전이잖아. 그걸 고수하지 않죠.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오랜 습관을 고수하게 된다. 옛날 습관을 고수한다는 내용이 나오는 게 지금 아니고요. X is in control of the impact of light. 그 빛의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아유, 뭐 통제한다는 말 나온 적 없죠? 나온 것만 골라야 돼. 나온 것만. take into consideration은 고려하다는 뜻이거든. 그 조건을 고려할 수 없어야지 얘들아. 아, 그거 벌써. 새로 생긴 기술인 거니까 고려할 수 없어야 되는데 이게 아쉬웠어. 아, can만 아니고 can 하셨으면 정답인데 이게 아닙니다. 고려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incapable, 좋은데? 무능하대잖아. 능력이 없대. 그런 환경 아래에서는 색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그치? compensating for those light. 그 빛들. 그 빛들은 여기서 나트륨 조명이겠죠? 그것을 compensating 하면 얘도 보충하다라는 뜻이거든. 그게 뭐겠어, 얘들아? 보충하다, 보상하다. 아까 말했던 메이크업을 말하는 거지. 벌충하는 거. 그런 환경은 보충을 못 한다는 건데 완전 좋죠. 그런 환경에 아직 적응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다 똑같이 보는 거지. 됐습니까? 5번은 좀딴 얘기니까 넘어가겠고. 3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34번 같은 경우는 밑에가 살짝 애매하게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활용해 주시고.
for example 나왔으니까 이 앞부분이 주제라는 점도 활용을 좀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셔갖고 밑에 빈칸에 풀어보시면 되는 거였는데 자 빈칸 있는 문장 볼게. Seen from this angle 하면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미성숙함이란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요악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데 안 좋은 거. 미성숙한 건딱 들어도 그냥 좀너 이렇게 미성숙하니? 들으면 기분 안 좋잖아, 그치? 그런 필요악이 아니고 나대의 법칙 그게 아니고 아마 빈칸일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넣어주셔야 될 것은 미성숙에 대한 필자의 생각인 겁니다. 미성숙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넣어주시면 되고 예 빨리 갑니다. 이건 어렵지 않았었어. 어렵지 않았어. 빨리 갈 건데 그 생각은 뭐냐면은 이거야. Have evolved to fit children for their current environment. 그들의 현재 환경 있죠. 아이들의 현재 환경. 거기에 딱 애들을 맞춰주는 요소라는 거야. 미성숙이 애들이 덜큰게 아니고 그 애들은 원래 미성숙한 거니까 괜찮다는 거야. 반드시 뭐가 아니라고? For a future one. 미래의 것. 네가 앞으로 크려면 너가 왜 이렇게 철이 없는지 알아? 앞으로 다 크려고 그러는 거야. 괜찮아. 넌 아직 부족하지만 괜찮아. 뭔가 괜찮다고 하지만 되게 괜찮지 않은 느낌. 안 좋은 내용이잖아. 그치? 부정적으로 본 거잖아. 미성숙함을.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반드시 꼭 미래를 위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 현재 환경에 애들을 맞춰서 살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현재 미성숙이라는 거죠. 그게 필자의 생각인 거고 그걸 넣으면 되거든. 나는 그래서 요거를 읽자마자 정답에 대한 감이 왔어. 근데 안 왔으면 좀더 읽어봐야 되는 거야, 그렇죠? 위로 올라가서 읽으시면 되고요. 위에서 뭐라 그랬어? There's a way to view development, 발달 성장을 보는 관점이 있는데 that doesn't have the sense of gradual progression. 자, 점진적 발전의 과정인 거야.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점진적 발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발달에 대한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럼 얘도 말하고 싶은 게 뭐야? 미성숙함이 꼭 앞으로 발전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부족한 상태가 아니고 그냥 미성숙함 자체가 우리 아이의 특징이 될수 있는 거다라는 말인 거예요. 좀만 더 읽어볼까? 버 여기 볼게. Infant, 아기를 봐요. 아이들을 보는데 having an integrity of their own. 그 자체로 무결함, 그러니까 완전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애들은 완전한 상태인 거야. 어른이 되기에 부족한 상태인 게 아니고 그냥 애들은 그런 상태인 거야. 그렇게 보는 게 어떻다고? Provides a different picture of immaturity. 이 미성숙함에 대해서 좀 다른 그림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이란 말이 나온 거고 이런 관점 어떤 관점? 미성숙도 그냥 그 자체로 완전한 하나의 상태이다라는 관점. 오케이? 그거에 대한 필자 생각, 미성숙에 대한 필자 생각 정리되셨죠? 그럼 몇 번이겠니? 정답은 2번이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adaptive role in children's lives. 아이들의 그때 그 삶에서 아이들이 그냥 딱 그때 적응하면서 살수 있게 해주는 역할. 적응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다. 아이들의 삶에서 적합한 역할을 나름대로 미성숙은 수행하고 있는 거다. 플러스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정책 얘기는 너무 뜬금없고요. Advance to the step. 다음 단계로 발전하려면 가져야 되는 일. 이건 발전해야 된다는 거잖아. 미성숙이 안 좋은 거라는 거잖아. Inseparable part of gradual progression. 얘도 점진적 발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래잖아. 불가분한. 나눌 수 없는 부분이래잖아. 얘도 안 좋게 본 거고. 구분할 수 없대. Transform of species. 이거는 완전 딴 얘기인 거고. 오케이? 요거 두 개가 좀 매력적이었지만 얘는 주제랑 정반대였어. 정답은 그래서 2번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순서 하나, 삽입 하나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순서는 37번, 3점짜리 해설 들어갈 겁니다. 순서는 좀 길게 해설하고, 문장 삽입은 간단하게 해설하도록 할 건데요. 잘 보면서 따라와봐요, 여러분들. 37번 들어갑니다. 자, 주어진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조적 관점이래. 권력에 대해서. 근데 걔가 주장하고 있대. 뭐를? 힘이란 derived, 얻어지는 거다. 뭐뭐 하는 곳에서 어떤 곳각 사람들이 서 있는 곳에서 in the division 뭐 나눈 거죠 분업 그리고 노동의 분업이겠고요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소통 체계인데 조직에서의 소통 체계예요 그런 곳에서 나오는 거라고 힘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렇게가 지금 주장의 내용인 거죠 자 빨간색 밑줄 쳐봐요 여러분들 구조적 관점이 있어요 권력에 대한 구조적 관점 그것은 무엇이다 힘이란 어디서 나오는 거다? 노동의 분업에서 그 사람이 어디서 있는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나온다는 거고, 소통 체계에서 어디서 있는가? 그 사람이. 거기서 나오는 거래. 즉, 조직 내에서 그 사람의 위치에서 힘이 나오는 거다라는 게 바로 권력에 대한 구조적 관점인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구조적 관점 딱 정리하세요. 주어진 글은 구조적 관점에 대한 거고, 구조적 관점이란 무엇이다? 권력은 개인들의 조직 내 위치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겠죠. 네, 이게 바로 구조적 관점의 내용이겠습니다. 자, A 들어갑니다. In this contest 챔피언, 콘테스트는 대회도 있지만 얘들아, 컨텐드라는 게 주장하다라는 뜻이 있어. 컨텐드가 주장하다거든. 근데 마찬가지로 해서 좀 파생이 된 건데, 컨테스트가 나오면은 주장이라는 뜻이 있어. 알아두세요. 이런 자원에 대한 이런 주장에서 who do well, 잘하는 사람들은 succeed, 성공한대요. On the basis of the resources they possess or 바로 닫아야겠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기반으로 두고 성공한대요. 잘하는 사람들은 걔네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기반으로 성공한대. 내가 어떤 자원을 갖고 있느냐, 내가 가진 걸 기반으로. 아니면 컨트롤한대. 동사 1번, 동사 2번인 거야. 미안, 미안해, 미안. 통제까지인데. 미안해. 동사 2번이긴 한데, possess랑 병렬해서 2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자원. 내 거를 말하는 거야. 내 자원을 기반으로 성공하는 거고. As well as는 뭐뿐만 아니라죠? As well as ties they can form with people who influence allocations. 하면은 그들이 할당, 자원의 분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원의 분배를 영향을 주는, 분배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랑 형성할 수 있는 뭐요? 유대감. 유대감뿐만 아니라 그 유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resources가 1번, ties가 2번인 거야. 이해돼? 잘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데 어떻게 성공하냐면은 자기들 갖고 있는 자원 기반으로 성공해. 아니면 어떻게 성공해? 자원 분배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랑 형성할 수 있는 유대감. 그러니까 이 자원을 분배할 때 어떤 사람이 분배를 해,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친하게 지내는 거지. 그런 걸 통해서 성공을 한다. 인맥빨이라는 거죠. 자원빨, 인맥빨 이런 겁니다. 좀 상스럽게 써볼게요. 자원빨 아니면은 인맥빨로 성공한다. 근데 자원에 대한 이런 주장이라 그랬는데 앞에 그래서 자원을 주장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A는 속어 대상이겠습니다. B가 하겠습니다. Division of labor. 아, 노동의 분배. 좋습니다. 앞에 나왔던 얘기죠? 조직에서의 노동을 분배하는 것은 만들어내는데, 서브유닛, 하위 그룹을 만들어내고, 좀 서로 구분되어 있는 역할을 만들어낸대. 그리고 그 각각의 하위 유닛과 위치가, develops, 만들어내는데, 특화된 흥미 관심사, 아니면 어떤 책임들을 만들어낸다는 거겠죠. 이해관계라고 해석한 게 맞긴 하겠다. 관심사니까 좀 이상하겠죠? 이해관계나 책임을 만들어낸다. 라고 나왔습니다. 뭐 이해 가셨나요? 조직 내에서 노동을 분배했더니 그 밑에 하위 그룹도 막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조직이 딱 이렇게 있으면은 요 밑으로 막 내려가는 거야. 조직이 또 있다? 조직 있잖아? 요 밑으로 막또 무슨 부서 무슨 부서가 생기잖아.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그럼 거기 나름 돼서 그 안에서 특화되어 있는 이해관계가 생기고 책임감이 생길 거 아니야. B는 그런 얘기를 했고 앞에서 권력의 구조를 말하고 있었잖아. 조직 내 위치에서 권력이 나오는 거라고 했으니까 노동의 분업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그러니까 B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없앨 수 없겠고 C번 보시면요 That is because 대정각편 치시고 That is because는 그 앞에 결과가 나왔을 거고 이제부터는 그 원인을 나오게 해주는 표현인 거죠. That is because는 그 위치나 그룹들이에요. 어떤 That have more control over critical tasks 중요한 일에 대해서 더 통제권을 많이 갖고 있는 위치나 아니면 그룹들이 기분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많은 접근성을 자원해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 C는 그럼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다른 사람보다 특정 그룹이 또는 특정 위치가 자원에 대해서 더 접근성을 많이 갖고 있다. 즉 접근이 쉽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나왔대. 그러면 생각해봐. 주어진 내용 뭐였어? 구조적 관점. 권력은 개인들의 조직 내 위치에서 나오는 거다. 왜 그러냐? 그 결과고 원인은 특정 그룹이 자원에 더 접근하기 쉽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아, 바로 직관적으로 꽂히진 않죠. 뭔가 연결되는 단어가 많이 없으니까, 그치? 근데 못 지우겠죠. 지울 만한 근거 못 잡겠죠, 그쵸? 그럼 냅두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일단 그러면 A가 아니고 밝혀졌으니까 B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Further, 더 나아가서 each subunit or position, 각각의 하부 그룹과 하부 유닛 단위와 위치가 makes claims, 주장을 한대요. 그 조직의 자원에 대해서. 자원에 대해서
주장을 한다 그랬죠. 클레임 주장이잖아. 주장을 한다 그랬는데 그건 뭐야? 자원에 대한 주장 나왔지. 뭐라고 했어 아까? 연결되는 거네. 그래서 지금 자원에 대한 주장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앞에 contest for resources랑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은 B 다음에 A일 가능성 높아요. 근데 아닌지 모르니까 일단 A 다음에 C로 갈수 있지 확인해 볼까? 그 통제인데요. 자원에 대한 통제가 얻어져요. 왜요? 중요성에서 나온다는 거야. 뭐 어떤 중요성이죠? 그 조직 내에서 유닛들의 중요성에서 그 컨트롤 통제권이 나온다는 거죠. 통제권이 나온대요. 통제권은 조직 내 유닛의 중요성에서 나온다. 그거 왜 그런 거냐? 특정 그룹이 자원에 더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되는 거야. 연결이 되는 거야, 지금. 됐어? B 다음에 A로 갔고 A 다음에 C로 갔다면 말이 됐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읽어보면요. 혹시 모르니까 근데 니네가 지금 불안한 게 이거 아니야? A 다음에 C로 가는 게좀 찝찝할 수 있긴 해. 근데 B인 건 확실하게 된것 같은데. 그러니까 B랑 A가 붙어 있는 건 확실해진 것 같아. 그렇죠? 자원에 대한 주장이 나왔으니까. 그럼 CB일지 B일지가 궁금한 거잖아. 그럼 C를 읽어보자고. 파워는 권력은 그래서 오는데 자원에 대한 통제권에서 오는 거다. 뭐로부터? From ties one has to powerful others. 다른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ties 유대감에서 오는 건데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거야. 권력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서 오는 거고 어떤 자원에 대한 통제권에서 오는 거고 그리고 또 어디서 오는 거다. 계속 from으로 병렬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맥이죠. 타이스 유대감인 거니까 유대감에서도 오고 통제권에서도 오고 from the formal authority 권위에서도 온다 아마 등등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얘는 결론인 거야 얘들아. 결론. 권력은 어디서 온다? 아까 말했던 1번 그리고 2번 여기 3번 보이시죠? 권력은 1, 2, 3번에서 옴이라고 마무리를 지은 거야. 요 다음에 B로 갈 수가 없는 거라고. 다시 시작할 수가 없는 거. 그래서 C 다음에 B로 가는 게 전혀 말이 안 돼요. 결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B, C로 내주시면 되는 거였어. 좀 어려웠긴 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일단 속어 A 잘 시켰고 그 다음에 요 끝에와 마지막을 잘 연결을 시켰다면 여러분들 잘풀수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걸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클레임도 주장이고 컨테스트도 주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어야 되겠고 좀 어렵긴 했겠죠.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39번 해설 들어갈 겁니다. 39번은요, 9번은 먼저 요앞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글의 내용은 여러분들 해설지를 보면 알수 있는 거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긴 좀 그렇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스 영감 펜 쳐보시고요. 이게 요구했대. 이게 요구했대. 뭐를? Not a strong, 강력하고 중앙집권화 있는 국가가 아니라, High levels of cooperation. 높은 수준의 협력을 요구했대요. 그 농경사회 내에서는. 농경사회에서 필요했던 거. 농경사회에서 협력을 필요로 했다는 겁니다. 디스가 이런 협력을 필요로 하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에는 이제 농경의 발달이 나옵니다. Early farming. 농경의 초기. 최초의 농사는 어떻게 발달했을까에 대한 글인 거예요. 그게 발생했는데 이 산의 foothills 언덕에서 발생했다는 거야. 산의 언덕에서 좀 의외죠, 그렇죠? 뭔가 평야 이런 데서 갔을 것 같은데 언덕에서 발생을 했대. 근데 이제 언덕에 대한 지리적 조건이 막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difficult한 circumstance라고 해요. 이게 좀 농사를 짓기 어려운 환경처럼 보인다. 그왜 그러냐면 2번 봐봐.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rainfall이 어땠대? non-existent, 아예 없었대 그 지역에는. 그리고 South and the rivers, 강이 어땠어? At their lowest, 완전 낮은 상태였대. 그러니까 물이 없었다는 거죠. 농사를 지는 데는 강에서 물을 길어와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겠고요. 그 다음 3번을 보면은 봄에는 thaw, 좀 잘렸다, 그렇죠? thaw가 having이란 뜻이에요. having, 그러니까 얼음이 녹은 거거든? 근데 이게 뭔 말인지, 이게 뭔 단어인지 몰랐어도 아무튼 뭐가 나왔어? flood, 홍수가 났대, 봄에는. 봄에는 홍수가 났어. 그럼 계속 뭐가 나오고 있어, 얘들아? 1번부터 그리고 3번까지. 3번까지 보면은 뭔 말이 나오고 있냐면 계속 여기까지 그 지리적인 조건이 안 좋았다. 환경이 되게 안 좋았다라는 말만 나오고 있어. 농사를 짓기 안 좋은 환경이었다만 나오고 있거든. 4번부터 보자고. 여기까지는 이게 들어갈 수 없는 게 왜냐면은
어떤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강력한 국가가 필요했다. 협력이, 아, 미안. 중앙 집권에는 강력한 국가가 아니고 협력이 필요했다는 말이 들어가긴 뜬금이 없는 거죠. 지리적 조건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4번 보자고요. Water control, storage and irrigation.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SL 필수적이게 되었다는 거죠. 뭔 말입니까? 하도 물이 지리적 환경이, 환경적 조건이 농사를 짓기 안 좋은 땅이니까 물이 없죠. 비가 안 내려. 근데 비가 내렸을 때 비를 잘 보관해놓고 강에서 물을 떠오기가 힘드니까, 물이 얕아서 떠오기 힘드니까 강에서 여기로 물이 흘러들어올 수 있게 관계시설을 잘 해놓고, 즉물 통제하는 것과 물을 저장하는 것과 물을 관계, 물을 길어오는 그 시스템이 필수적이었다고 생각해봐. 필수적이었다고 라고 하고 these. 근데 이것들이 appear 이래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5번이 정답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5번이 정답이 아니라면 these는 뭐가 되겠어? these는 water control, storage and irrigation이 되겠지. 앞에 나온 복수명사 이밖에 없잖아. 근데 이것들이 have been organized, 조직된 것 같다고. around large kinship groups, 아주 큰 친족 관계에서 약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거야. Living in the same place, 같은 마을에 사는. 아, 같은 마을에 사는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친족 관계를 이뤄서 이뤄낼 수 있는 게, 얘네가 조직할 수 있는 게 water control, storage, irrigation이야. 어때? 나쁘지 않죠, 여러분? 나쁘지 않지. 그러니까 제가 39번 해설한 이유인 겁니다. 논리적 단절이 없습니다. 글만 딱 봤을 때 1, 2, 3은 안 돼. 1, 2, 3은 안 돼, 얘들아. 1, 2, 3 아예 안 돼. 절대 안 되고 4번도 안 돼. 4번이 될 만한 근거가 없어. 근데 5번이 될 만한 근거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5번이 될 만한 근거도 없어. 근데 일단 4번이냐 5번이냐 좀 따져봤을 때 이것 때문에 협력이 필요했다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협력은 왜 필요했을까? 협력은 왜 필요했을까 생각하면 돼. 4번에 만약에 들어간다 쳐봐. 4번에 들어가면은 협력이 필요한 거겠어. 지리적 조건이 안 좋으니까 협력이 필요한 거지. 지리적 조건이 안 좋아서 협력이 필요했습니다라고 하고서 그 뒤에 뭔 말이 나왔냐면은 워터 컨트롤, 스토리지 앤 이리게이션이 그러므로 필요했다고 나오지. 협력이 필요했으니까 워터 컨트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워터 컨트롤이 필요하니까 일을 같이 해야 돼서 협력이 필요한 거라고, 순서가. 그치? 그러니까 이 글에서 어떤 단절은 없지만 이 주어진 문장을 꼭 넣어야 된다면은 4번에는 못 들어가고 오직 어디 5번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근데 그렇다고 5번의 왼쪽과 오른쪽, 즉 워터 컨트롤, 스토리지, 이리게이션이 비즈가 될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될수 있습니다만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야 한다면 무조건 5번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 거죠. 아이고, 해설 좀 길었는데 들으시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려운 모의고사였는데 잘 풀었길 바라고 이해가 잘 됐길 바랍니다. 연습 많이 하셔갖고 우리 주말에 보는, 이번 주 주말에 보는 모의고사는 더 좋은 결과 얻어갖고 우리 3월 학평 꼭 겨울간 고생했던 그런 보람을 여러분들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